졸업사진 뿌시고 왔습니다. 아, 뭐 배그야? 왜 이렇게 좋은 아이템은 다 걸치고 있는데 난 배우지? 잘 입었어. 잘 입었는데 뭔가 없어 배. 실패하신 것 같은데요? 오랜만에 게시물 겨양 좋아. 저도 좋아요. 여기 전체적으로 룩 봤을 때 이 룩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그냥 봤을 때 올블랙에다가 이 체크 가방 한 거 포인트 주고 너무 예쁜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냥 전향? 핏 같은 것도 나쁘지 않게 뺐는데 뭐 요런 건 좀 아쉽죠? 밑에 바지 핏이라 이 호카버논 제품이라 잘 조합했는데 위에는 좀 그냥 캐주얼이야.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는 슬림 핏을 입었을 때 되게 그래도 단정하게 어울리는 폴로에다 셔츠에다가 뭐 V넥 스웨터. 근데 여기다는 보통 슬림 핏에다가 예를 들자면 뭐 컨버스 이렇게 좀 밑으로 역삼각형으로 떨어지는 실루엣이 좀 더 예쁘거든요. 근데 밑에는 일자통에다가 하고는 하니까 위아래가 좀 조합했을 때 베스트로 잘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북도로 안 보여. 가방이랑 이끼랑 비슷해가지고 어? 왜 이렇게 좋은 아이템은 다 걸치고 있는데 난 별로지?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아이템도 많고 예쁜 아이템도 하나하나 보면 다 개예뻐. 뭐 바지도 예쁘고 신발도 예쁘고 가방도 예쁘고 다 예쁜데 조합해놓으니까 별로야.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매칭하고 좀 조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옷을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좋은 아이템들이나 못 구하는 아니면 좀 이제 가격대가 있는 아이템들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. 근데 한번 다시 조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사진 찍는 걸 좀 더 예쁘게 찍어본다던가. 이게 맛있는 재료들 갖다가 싹싹 비빔밥 비벼 먹으면은 보통은 남은 반찬으로 비빔밥 비벼 먹었을 때 맛있는 경우가 있고 맛있는 재료들로 비벼는데 막상 맛없는 경우 있잖아.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. 왜 또 먹는 얘기 하냐고요? 그래요. 돼지라서 그럽니다. 예? 네? 네. 됐어요? 돼지 같은 놈. 오늘의 룩은 뒤룩 뒤룩. 어 라임 좋은데? 오늘의 룩은 뒤룩 뒤룩. 얘기할 거 없죠? 스타일 가이드. 일본 여고생 룩. 얼떨결에 일본 여고생이 되어버렸습니다. 일본 여고생 이렇게 안 입는데요? 무슨 소리 하세요? 네. 근데 위에만 이거 뭐야 체육복 같네 진짜. 일본 체육복 뭔가 느낌이. 이건 일본 여고생 룩이 아니라 그... 빵... 상... 이게 뭐냐?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옷이 막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뭐 이렇게 뭐 신발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스커트도 그렇고 좋은데 이건 너무 좀 뭔가 추리닝 같은 뭐 그런 체육복 같은 느낌이 확 나요. 그래서 뭐 이것도 무난하게 나쁘진 않지만 오히려 상의를 좀 더 다른 제품으로 하면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요. 햇빛 흡수룩. 뭐 이런 거 잘 입었네. 이런 건 또 이분이 체형이 어떤지는 사진만으로 판별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정확히는 말 못하겠는데 여성분들 중에 가끔 보면 어깨가 조금 좁으셔서 두상이나 얼굴이 이렇게 커 보이는 거 대두처럼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. 근데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각이 있는 뽕이 있는 블레이저로 코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안에 탑 같은 거 입으시고 밑에 스커트에다가 뭐 단화라던가 키가 좀 작으신 것 같은 부츠라던가 이렇게 하면 비율 구하기 잘 돼요. 네, 생각보다. 그런 게 바로 파워숄더. 파워숄더로 해서 그 남자가 이런 파워숄더 하면은 조금 쟤는 뭐 저런 걸 했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성분도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어깨가 조금 옷걸이 어깨나 좀 좁은데 체형 보완을 하지 않았을까. 예,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요. 졸업사진 뿌시고 왔습니다. 아니 뭐야 배그야? 요즘 고등학생들 뭐 졸업사진에 이러는구나. 나 때는 그냥 그래서 막 군장이나 그런 건데 진짜 얘네들은 코스프레를 해버리네. 뭐 경찰, 뭐 배그, 이거 뭐야? 뭐야 이거? 이웬 또 뭐야? 형광맨이야? 형광걸? 인간적으로 너무 늘린 거 아니냐? 상남자 반바지 김양말 필수. 아이키 뭐지? 나대죠? 다 빠져가지고 그 다친다야. 아까 전에 이 친구 채팅창에서 뭐 아까 전에 뭐 돼지 어쩌고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래가지고 뭐 지가 뭐 이렇게 몸이 좋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. 기분 상했어요. 수학여행 룩입니다. 근데 수학여행 패션 많이 오네. 아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살짝 무슨 느낌이냐면은 수학여행 패션이라고 하는데 진짜 딱 제가 이름으로 딱 정의해드릴게요. 해외여행 가는데 힙색이 없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나이키 매장 가서 빠르게 힙색을 구입 후 안에다가 여권이랑 보조배터리랑 핸드폰이랑 지갑을 넣고 다니는 룩! 하잇! 그 이상 그 이하도 제가 얘기할 게 없습니다. 모나미 출근 룩. 실패 없는 모나미 룩이라고 하셨네요. 실패하신 것 같은데요?
와 이빨도 빠았네. 아 죄송합니다. 아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여기다가 모나미에다가 반다나 실패. 그리고 요거 비니도 쓰려면 확 쓰고 앞머리를 내릴 거고 확 내렸는데 반만 연출하는 이 센스 실패. 그래도 노력은 되게 많이 하셔. 딱 와치캡에다가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좀 나이대가 있으신 형님 같은데 딱 이제 와치캡에다가 모자 여기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스타일리스트하게 딱 와치캡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 인싸들의 상징 핸드폰 뒤로 들게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탁 해서 얼굴 관리 하고 그 다음에 와삼 가방 그 다음에 깔끔한 모나미룩에다가 편한 신발로 기동성을 차리면서 바로 회사에서 뛰어다니기. 근데 반단다 실패. 여기선 처음 올려보네요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면은 딴 데 가서 올리세요. 이게 무슨 소리야. 농담이고요. 훈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. 훈수라고 하면은 딴 데서 올리다고 왔는데 잘 입는 것 같은데? 괜찮게 입는데 뭔가 살짝 없어 보여요. 아니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잘 입었어. 잘 입었는데 뭔가 없어 배. 그래가지고 뭔가 와 잘 입었다 물개박수 와 물개박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는데 뭔가 없어 배. 그러니까 좀 이게 이런 룩도 좀 그렇게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딱 나야 되는데 진짜 그냥 뭔가 오늘 점심에 라면 먹었을 것 같은 느낌.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. 그치 그치. 딱 멋스러운 빈티지가 아니라 좀 후진은 진짜 빈티지 같아요. 뭔가 느낌이. 근데 좋은 아이템들도 많은데. 너 뒤진다. 너 뒤진다. 이 사람 왜 뚱뚱한데 잘생긴 거지. 진짜 그거야. 지능형.